박현진 사장이 지시한 일이면 그렇게 하세요. 백화점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로 오세요? 이놈이 이러고도 사람이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김치를 가지고 장난을 쳐? 왜 이러십니까? 기어이 회사까지 그만두게 만들고 내 딸 인생을 망쳐놔야 나쁜놈아! 어디 와서 행패예요, 행패가? 내 딸이! 여태 바보라서 당했는 줄 알아? 참아주면 그만할까? 덮어주면 그만할까? 이쪽에서 사람의 도리를 지키면 아무리 인간 같지 않는 놈이라도 언젠가는 그만두려니. 그래서 쓸어 담아준 거야. 네가 다 이리 애비라서! 사람 도리 그렇게 잘 아는 양반이 남의 사무실 함부로 쳐들어와서 이런 짓을 합니까? 당장 나가세요! 어디? 이놈이 아무리 찾아봐! 썩어 죽을 놈아! 김치에서 고무줄은 나와. 그 좋은 말을 생각한다니까 겨우 고무줄 몇 가닥 잘라놓고는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 여자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무식한 건 지 엄마하고 딸하고 아주 똑같네. 그냥 뭐냐? 그래, 나 무식하다 이놈아. 어쩔래? 나한테 이런 짓을 하고도 당신 딸이 무사하길 바래요? 우리 하은이 털끝만 건드려? 절창신세 한번 제대로 지고 싶어요? 내가 못해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뭐냐 그래! 얼마든지 들어가지 마. 끝까지 해보자 어디! 아 참, 별 미친놈이네. 다 보겠네. 당장 안 나가! 전에 지금 뭐하는 짓인가? 저,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게 고객님께서 이물질 문제 때문에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나 이 사람 장모였던 사람입니다. 당신 딸하고 살이란 놈 하는 짓이 하도 기가 막혀서 왔습니다. 김치 회사 하나 문 닫게 하겠다고 별짓 다 하고 있는 거 회장님은 알고나 계십니까? 진짜 왜 이러십니까? 남 회사 문 닫게 하고 싶으면 뭘 좀 똑바로 알고 하세요. 아무리 큰 회사 훌륭한 회장님은 뭐합니까? 이 큰 회사 경영만 잘하면 뭐해요? 집에 가서 자식 격도 똑바로 시키세요. 나쁜 놈!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